드디어 나왔나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너무 헷갈렸어요. 피디님 너무 악마 같아. 아까 이거 하실 때는 모공의 일정한 크기별로 그리고 일정한 파운데이션 양을 그램수로 정하셔서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만능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포 덕후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이자 뷰티 메신저 김근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포에버 브랜드 아티스트 특성상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조 아이템을 가득 담아온 색조 맛집 파우치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에 좋아해서 입사한 만큼 메포 제품들로만 꽉 찬 메포 덕후 파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말 못템부터 한번 볼까요? 말해 뭐해? 말하기도 입 아픈 유명템 뭔가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 아티스트 컬러 섀도우 쿠키라고 하는 650번 색상입니다. 붉은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진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이 막 부어 보일 수 있는 컬러도 아닌 정말 딱 데일리하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요, 은유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로도 바로 봤어요. 함께 들고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102번 화이트 골드 색상을 제가 함께 가지고 나왔어요. 스타리 다이아몬드 파우더는 연예인분들이 써보시고 어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짝임이 정말 너무나 예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에다가 스타리 다이아몬드 파우더 한번 발색 보여드릴 건데 보여지는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반짝임이 정말 다른 영롱하게 올라오는 반짝이는 파우더예요. 모든 여성분들의 눈을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펄 타입의 섀도우는요 어느 부분에 바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눈 밑 애교살을 바른 것처럼 앞쪽부터 3분의 2 지점까지만 올려주시게 되면 애교살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포인트로도 연출할 수 있답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 손으로 지금처럼 발라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용 브러쉬로 바르시는 게 반짝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드디어 나왔나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르는 그쵸? 사람이 없죠. UHD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제가 그쵸? 이거 계속 강조드리고 싶었죠. 진짜 그쵸?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나갈 정도로 저도 못 나가죠. 이거 없으면 왜 나가요? 아, 못 나가. 저 이거 있어서 오늘 왔잖아요. 집에 있어요. 버스카드 대신 이거 찍을 뻔했어요. 아우, 맞아. 이거 바르시면 아기 피부결처럼 뽀들뽀들해지고 포토샵 한 것처럼 뽀샤시해지고 그리고 이 파우더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일명 팡팡 브러쉬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품을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팡팡팡 두들겨서 발라주면은 끝이에요. 어디서부터 바르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안쪽에서 안팡박팡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팡박팡. 네, 안팡박팡으로 해주시면은 아기 피부결 끝. 파우더를 200% 끌어낼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안팡박팡 하시면은 즉각적인 통합 효과가 더 확실히 있고요. 브러쉬의 뒤쪽을 잡아주셔서 또 사용하시면은 좀 더 내추럴한 그런 통합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데일리 립을 할까요, 우리? 톤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기본 데일리 립 알려주세요. 데일리 립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루즈 아티스트는 무려 60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브러쉬 같은 느낌? 맞아요. 브러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컬러는 베이스 컬러로 활용하시기 좋은 약간 누드한 컬러 계열이에요. 오버립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컵을 조금 포인트 있게 하시는 경우라면 그냥 단독 컬러로 바르셔도 너무나 예쁜 컬러입니다. 예쁜 컬러 두 개 바르면 더 예쁘잖아요. 두 번째 컬러는 요즘 트렌디한 컬러 SNS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계열입니다. 이 마무리감이 더블 피니쉬라고 하는 마무리감이거든요. 정말 요즘에 딱 맞는 립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웜톤 쿨톤은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발라도 예쁜 컬러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즈 아티스트 제품이랑 조합이 또 잘 맞는 제품을 데일리 립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저의 데일리 립이라서 주머니 속에 제가 항상 놓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티스트 하이드라 블룸이라는 제품이에요. 입술 온도에 따라서 색감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기 있게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두들겨서 마치 내 입술에서 생기가 올락말락하는 그런 느낌을 또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매트한 게 좀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하는 마무리감에 따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막 생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네. 이거 할까요?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제일 어려운 거일 것 같은데. 깜짝 미니게임. UHD 파델을 찾아라. 아이 근데 뭐 몇십 번, 수백 번을 발라봤는데 설마 못 찾을까요? 우리 도움 요청까지는 가지 맙시다. 자존심 있죠. 그러면 네, 안 되죠.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1번 오렌지는 확실히 좀 매끄럽게 균일하게 발려있어요. 구멍 뻑뻑뻑뻑 뚫리는데 게임 현상이라는 게 없어서 2번은 일단 도포된 양 자체도 균일하지 않고 약간 불규칙적이에요. 3번 이것도 2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4번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2번하고 3번에 비해선 되게 고르게 잘 발려있어요. 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게임 현상도 좀 덜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마지막 5번 이거는 균일하게 발려있는데 끼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보죠.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그쵸. 있는 것도 써야 되니까 네, 네 도움 필요합니다. 오렌지로만 보는 거랑 텍스처를 선택해 보는 거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달라요. 우리 아까 오렌지로 봤을 때 1번하고 4번 약간 헷갈렸었잖아요. 저도 한번 4번 볼래요. 한번 약간 우리가 맨날 그 바르던 그 텍스처가 그 맞는 느낌이에요?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그럼 제가 1번을 할 테니까 헬스님이 4번으로 해서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 봐요. 하나, 둘, 셋. 4번. 자, 정답은 4번 오렌지였어요. 우리의 전략이 통한 거예요. 통했어. 진짜.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너무 헷갈렸어. 피디님 너무 악마 같아. 근데 진짜 너무 헷갈려. 이거 진짜로요. 오렌지는 이거 좀 너무 했어.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모공의 일정한 크기별로 그리고 일정한 파운데이션 양을 그램수로 정하셔서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진짜 잘릴 뻔했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일단 중간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쵸. 뭐 네. 할까요? 신상스포로 한번 해볼까요? 말 그대로 신상스포 해주세요. 이게 지금 방송되기 전에 지금 촬영 일자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죠? 출시가 안 된 핫한 신상입니다. 정말 다양한 눈썹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번 저희 아쿠아레지스트 브로우입니다. 만능 열쇠 키처럼 맞아요. 키브로우 아닌가요? 그래서 키브로우. 뭐 여름뿐만 아니라 실은 사계절 내내 눈썹이 잘 지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지속력 있는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쿠아레지스트 브로우입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쿠아레지스트 필러 제품인데 눈썹 숱이 적으신 분들이 썼을 때 좀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디파이너 제품은 정교한 눈썹, 그래서 눈썹 모양 교정이 필요하시거나 모양의 또렷한 느낌을 살려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 디파이너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쿠아레지스트 픽서 제품인데 요즘에는 눈썹 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만큼 눈썹 결을 조금 더 살려주면서 컬러링 작업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희가 PD님을 모셔가지고 PD님 눈썹 고민을 해결하고 저희 브로우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팁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촬영하다 이렇게 끌려나왔는데 제 평소 눈썹 고민은 앞은 많은데 뒤가 없는? 약간 고르지 못하는 수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저도 막 아치나 이런 거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늘 알죠? 곰돌이들은 일자 눈썹밖에 못 그린다는 거. 여기서 쭉 그으면 짱구가 되는 그런 눈썹밖에 못 그려요. 기존 아티스트님께 제 눈썹을 한번 맡기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피디님이 지금 여기 눈썹 피디님이 그리신 거죠? 네, 제가 직접 그렸어요. 뒤쪽을 조금 더 숱을 채워주면서 앞쪽은 그냥 자연스럽게만 빈 곳만 살짝 채워주셔도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이 그래도 이쁘시고 숱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 이쁘게 또 교정이 될 것 같은데요. 숱이 균일하지 않고 특히 뒤쪽 부분의 눈썹이 숱이 좀 적다 보니까 필러 이용해서 눈썹 시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크류 브러쉬 먼저 이용해서 눈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 결이 나여져 있는 그 방향 그대로 빗질 해서 눈썹을 그리기 전에 결을 먼저 정돈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뾰족한 부분 이용해서 눈썹 밑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뒤쪽에 자연스러운 삼각형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실 때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을 원하실 때는 조금 멀리 잡아서 눈썹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 이용해서 밑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눈썹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레지스트 픽서 이용해서 눈썹 결 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올 한올 그려주듯이 결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앞쪽 부분은 위쪽으로 살짝 살려서 완성해 주신 다음에 뒷부분은 원래 내 눈썹 결처럼 사선으로 결이 나 있는 방향 따라서 빗질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 한번 거울 보시겠어요? 과연? 괜찮나요? 어떠세요? 여기 오빠가 여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커리어우먼 눈썹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마음에 드시면 공표 드리는 건 주시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여러분. 공표 드립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저 이것만 하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거 하나만 하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맵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목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해볼게요.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맵포는 역시 믿고 구매한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저희는 거의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고객님들께서 고정 고객님들은 웬만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게 다 저희의 교육으로 인해서 고객님들 메이크업 실력 향상하는 게 저희 브랜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 고객에게 조금 더 제품을 단순히 구매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대1로 코칭할 수 있는 차트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이 브로우 메이트라고 하는 MBM 차트지입니다. 앞전에 제가 신상 스포할 때 눈썹 고민을 먼저 미리 차트지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아까 테스팅이 들어갔어요. 일단 간단하게 고민을 보면 눈썹을 그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에 세 개를 체크해 주셨거든요. 네, 전체를 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걸 가장 고민하시는지. 저는 앞에 눈썹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뒤에 눈썹이 뭐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눈썹을 그릴 때 어떤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지 아이섀도우를 체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뭉치는 현상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쵸? 이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이렇게. 그러면은 더 오늘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시급해요. 시급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껴놨었는데 고객 니즈에 맞는 눈썹 고민 그리고 눈썹 모양을 진단해서 1대1로 컨설팅해서 조금 더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과 테크닉을 전달해 드리는 1대1 코칭이 바로 이 MBM 서비스입니다. 룸메님들도 프로페셔널한 메이크업의 결과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러면 두 줄 성공인가요? 두 줄 퇴근하나요? 선물 주세요, PD님. 드디어. 오늘 파우치 털기 빙고 성공하셨습니다. 저희 하이바이브 한번 하자. 아, 정말. 네, 제가 오늘 뷰티 메신저로서 많은 뷰티 꿀템들과 꿀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메포에 숨겨진 아이템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하네요, 진짜. 그런데도 아직도 소개를 못해드린 제품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많은 꿀템과 뷰티 팁을 가지고 저희 메이크업 포에버가 다시 또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성공하셨으니까 펄백 선물 뽑기 저희가 뽑는 기회 드릴게요. 아, 이런 거 약간 잘 뽑으시나요 원래? 아니 저 원래 이런 거 운이 되게 없는 편인데 그럼 전 노랑색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바꾸실래요? 보라색 좋아하시면? 아니요. 안 바꾸실 네. 거예요? 뭘까? 아 진짜 봐도 되나요? 한 번 봐보세요. 저 면봉 부자됐잖아요 지금. 여기 다 봤어요?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천연이잖아요. 아 저는 얼굴 너무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면봉 너무 귀엽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